꼭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기자! 뭐야? 사람이 안 보여! 어? 사람이 안 보이냐고! 뭐야? 뭐야? 어? 우리는 얼굴이 어? 어? 우리는 얼굴에서 한 발짝 붙고 못 나가! 앉자! 아이고, 또 이러시네. 경찰 불러요. 어, 아니, 저 술 한잔해서 그래. 야, 야! 너 왜 그래? 너 이번에 잡혀가면 벌금으로 안 끝나, 임마. 징역 삶은 그만이야. 잡혀가면 이 마을은 누가 지켜? 어? 그래. 이리 와. 이리 와. 아이씨. 이리 와. 아이씨. 아이씨. 이런다고 댐 건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말이요. 지금 우리가 우선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보상금을 받아내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저 부모 대가리가 뭘 알겠노? 고향 떠나기 싫은 마음 모르겠어? 아유, 언니야. 돈 가지고 가가 정부 치고 살면 거가 고향이다. 여기가 내 고향이야! 여기 월줄이가 내 고향이라고! 난 월줄이 못 떠나! 아이고, 놀고 있네. 아이, 고향 싫다고 10년이나 나갔다 들어온 놈이 뭘 못 떠나 못 떠나기나. 형이 할 말은 아니지. 여기 월줄이 온 지 몇 년도 안 된 사람이 왜 이렇게 나대? 뭐 나대? 나대! 나대? 나대! 이 싸가지 없는... 내가 창원수 여기 온 지가 30년이 넘었다. 고향 아니라 고향 하랩이라도 될 시간이 돼, 이놈아. 아이고, 요거. 눈깔 빨리 쫄아내가! 아, 내기. 야. 맞아! 저 그만해! 나한테 좀! 안 먹나, 이 저기, 소장님. 시간을 좀 주시면은... 아이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니거든? 이 동네 이장이거든요? 아, 저 어르신들! 어르신들끼리 합의 보고 오세요, 예? 여기 찬성이건 반대건 의견 일치 보시고 오시라고요! 지금 의견을 주고 있잖아! 병준아! 야! 병준아! 지금 큰일 났다! 어? 왜요? 나이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 그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네가 뭔데? 지금은 단순한 쌍방 폭행이지만 폭발물로 사람을 위협하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법 제164조에 의거 사람을 상해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람을 죽게 만들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살인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 정말 죽일 생각입니까? 난 절대 못 떠나! 아유, 진짜.